KTX 진입이 끊기면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광주역의 주변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차량 정비소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KTX 진입이 끊긴 광주역. 현재 운행되는 열차 편수는 하루 평균 20여 편에 불과합니다. 광주역을 찾는 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변 상권마저 무너졌습니다. 일단 이동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일단 손님이 모이질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철도 역사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주역 안 차량 정비소 부지가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광주시는 곧바로 이 차량 정비소를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이 예상되는 이전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코레일과 업무 협약에 나섭니다. 코레일을 이전하고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받고 업무 협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소가 떠난 자리에는 아시아 역사박물관과 도시명 복합리조트, 첨단기술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주시가 차량 정비소를 옮기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광주역 주변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